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뜨끔한 게 이렇게 받아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 던져준 것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장난입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 땅콩 말고 또 백패까지 흡입되는 음식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음식물 중에 땅콩 같은 견과류 외에는 수박씨, 젤리, 그다음에 떡 같은 것들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떡 그리고 비비탄 총알 같은 경우에 가끔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나 폐렴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비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끔 콜라 같은 것을 급하게 먹다가 폐로 넘어가서 사망한 경우도 외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콜라가 폐로 넘어가면 급하게 먹으면 다 문제군요.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가위인생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개념,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 민다나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일하는 느제로. 그의 곁엔 언제나 충직한 애견 주피터가 함께합니다. 오, 이쁘다. 잘생겼어요. 단돈 1페소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느제로. 하루 일을 마친 느제로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냄새는 있어야지. 마을에는 워낙 도둑이 들끓는 데다 은행까지 가기엔 제법 거리가 멀어 안심할 수 없었던 느제로.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드문 농장 근처 덤불 아래 그날 받은 품삯을 묻어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그곳을 찾은 느제로.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누군가 땅속에 묻어둔 돈뭉치를 몽땅 꺼내갔습니다. 야, 뭐야? 설마 하는 생각에 주변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간 모아뒀던 2만 페소는 온데간데없고 빈 봉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피터에게 하소연을 하는 느제로. 주피터, 어떡하지? 어머니 백내장 수술하려고. 아이고. 내가 그 돈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데. 넌 알지? 그때 주피터의 입 주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으니 그것은 바로 사라진 돈 조각. 그렇습니다. 순간 느제로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대로 범인은 바로 주피터였던 것. 이게 네 짓이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느제로는 주피터를 혼쭐 내주겠다며 경찰서까지 찾아갔는데. 저기요, 제 돈 2만 페소 먹어치운 도둑놈을 잡아왔거든요. 당장 철창에 가둬주세요. 누가요? 이놈이요. 개를 가둬달라는 황당한 말. 경찰관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 그런데 며칠 후. 잠깐만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건 주인의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가 아닌 느제로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 수술비를 모조리 먹어치운 주피터를 끌고 경찰서를 찾은 느제로. 당장 철창에 가둬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도 아닌 개를 경찰서에 가둘 수 없어요. 2만 표소나 먹었단 말이에요, 얘가. 느제로의 황당한 요구는 단박에 거절당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주피터를 끌고 경찰서에 나타난 느제로. 제가요, 7남매 중 장남이거든요. 아이, 그동안 사고만 치다가. 이번엔 구구절절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동정심을 호소해보지만 안 돼요. 그건 역시 통하지 않았던 걸.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 겁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온갖 협박을 벌이는 느제로.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
그리고 또 다음날 눈 뜨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간 느제로 그의 집요함에 경찰들도 이젠 지칠 대로 지칠 지경인데.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를 가두기 위해 느제로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바로 200배서 어때요?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 그럼 300배서 어때요? 당신 뭔 짓 하는 건지 나 알아? 급기야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경찰에게 건네는 느제로. 좋아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때야말로 매일같이 귀찮게 구는 느제로를 떼어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경찰. 느제로,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와. 결국 자신의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를 가두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느제로는 돈도 잃고 죄값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네요. 진짜. 저런 일이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텍사스주 알링턴. 이제 막 은행을 털고 나온 트래비스.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됐고 가방이 든 금괴까지 떨어뜨리고 맙니다. 급하게 떨어진 금괴를 주워 담고 막 일어서려던 그때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흙무리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친 트래비스. 전과 경력이 화려한 그도 이렇게 많은 목격자와 맞닥뜨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나 잠시 후 이들이 일본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트래비스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합니다. Hi, friends. Hi, friend. Oh,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I'm saying? Japanese, Japanese. Yeah, you're right. Just like you said, I'm a bank robber. 트래비스의 예상대로 도통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었던 일본인들. My friend, I wanna shut your mouth. Can you? We can shake our hands. 그들은 악수까지 처하는 그의 능청스러운 모습에 의심을 풀었는지 순순히 그를 보내줬고, 덕분에 무사히 자신의 차에 오를 수 있었던 트래비스는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어주며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범행단 한 시간 만에 그것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던 바로 그 일본인들에 의해 잡히고 만 트래비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행을 털고 나와 걸음만 나살려라 도주하던 트래비스가 떨어뜨린 금괴를 줍느라 정신없던 그때 우연히 이를 목격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제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댔고 직감적으로 그가 강도라는 사실을 눈치챈 그 중 한 명은 금괴를 주워 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했던 것인데. Hi, friend. Hi, friend. 비록 영어는 잘 못했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은 채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긴 일본인 관광객들. 그들은 트래비스가 안도하며 현장을 떠난 그 순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 잔행의 번호판까지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줄은